나는 이런 크루즈 여행부터 몰디브, 하와이, 유럽 등 48개국을 일로 다녀온 사람이다. 출국 횟수로만 따지면 100회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돈이 아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사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렸을 때 나는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보다는 당장의 돈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였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능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걸 가장 후회합니다. 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니다가 졸업 전에 빠르게 여행사로 취업했다. 내 형편으론 여행을 갈 수 없어 이르로나마 가고 싶어서 꿈에도 없던 여행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 21살 원잠러 여행사 직원을 시작으로 31살이 된 지금의 나는 25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대출 하나 없이 모은 돈도 꽤 많아졌다. 제법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25개의 직업을 갖게 됐는지 연도별로 정리해봤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N잡을 추천하진 않는다. N잡은 힘들다. 하지만 나처럼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준다. N잡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루트에 수입을 준다. 이제는 수입이 여러 개라서 신경 쓸 게 많아요. N잡은 주목받지도 못한다. 하지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오히려 땡큐. 조용히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강추입니다. N잡 덕분에 현재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결혼을 해도 수입이 끊어지지 않는, 자면서도 돈 버는 N번째 수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N잡 중에 추천할 만한 리스트가 있어? 또 나의 N잡 연대기가 있지. 내가 2013년도에 회사 다녔었거든?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월급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투잡을 했었어.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 하고 2014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게 됐어. 네이버 블로그를 그때 처음 했었어. 그리고 여행사를 6개월 다니면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거든. 인솔자까지 이제 쓰리잡이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2015년에는 해외여행 인솔자 블로그 꾸준히 하다가 내가 페이스북으로도 회사에 있는 여행 상품을 한번 판매를 해봤었거든. 근데 이제 판매가 일어나더라고. 페이스북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었고 회사에도 도움이 됐던 게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면서 나한테 인센티브까지 줬었어. 2016년에 내가 회사에다가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도 이런 SNS 마케팅을 해야 된다. 먼저 그 제안서를 보여드렸어. 나의 SNS 팀을 만들어주신다고 또 하셨어. 너무 기대를 했지만 어려웠나봐. 그래서 계속 아무 말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퇴사를 했어.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나의 메인 직업은 블로그인 거지. 퇴사를 하고 나면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도 해보고 커뮤니티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때 시작하고 인스타그램까지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유딘이라는 회사에서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공고가 올라온 거야. 그 회사에 취업을 했지.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이라서 연차가 무제한이었거든. 회사도 다니면서 내가 SNS까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지. 2019년에는 책을 출판을 했어. 그래서 내 책을 내가 검색을 했더니 진짜 막 저 구석에 내 책이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여기다가 다 이제 올렸지. 그 SNS 하나만 보고 나의 팔로워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쨌든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막 오프라인 강의 문의도 오고 SNS 모델 문의도 오고 그래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좀 더 넓어졌지? 2020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여행을 가는 컨셉 투어도 5회 정도 진행을 했고 그때 내가 사업자도 등록을 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허니블링이라는 사업화를 시작을 했던 거야.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또 이제 사업자를 냈으니까 아 위기를 기회로라도 삼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 경제 유튜브가 이제 시기상으로도 적절히 잘 맞았고 10만 실버 버튼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지. 경제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네이버 카페까지 더 활성화를 시켰었던 시기였어.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다행히도 풀려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경제 크리에이터도 계속 병행을 하면서 그때 틱톡도 시작하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봤었는데 라이브 방송은 수입은 많이 벌렸지만 나한테 맞지는 않은 플랫폼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길게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수입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2023년에는 엄청 오랫동안 준비했던 온라인 강의를 오픈하게 돼. 나는 되게 정보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정보를 열심히 담아서 오픈을 했는데 내가 월 1억 순매출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었어. 강의도 오픈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컨설팅도 해주면서 직업을 더 추가해 나갔어. 2024년 이제 지금이지? 내가 엔잡을 정말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엔잡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또 과거의 일들이고 아 이 사람은 팔로워가 많아서 잘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할까봐 나도 0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있고 나도 좀 내가 처음 해봤던 분야들을 알려주려고 좀 도전을 많이 해봤어. 그랬던 게 이제 오프라인 행사 기획, 그리고 공동구매, 메리츠 파트너스, 그리고 얼굴 노출 없이 할 수 있는 계정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해봤고 모두 다 수입을 냈고 이제 내년에는 난 또 전자책이라는 또 하나의 엔잡이 생긴 거지? 나 이렇게 엔잡 연대기는 이렇게 길어. 제가 2023년에 혼자 3억 이상을 벌었더라고요. 진짜 이게 가능하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저의 경제 인생 책인데 거기서 자면서도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잠잘 때도 여행하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자본금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방법은 모두 전기값 빼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직접 해보고 수익 낸 엔잡이 24개가 되는 거고요. 엔잡으로 번 돈을 재테크로 두 배 만들 수 있어서 현재 여행을 49개국이나 다녔는데도 대출 하나 없이 5억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11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 노하우를 본다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파일들까지 진짜 다 드리거든요. 제 강의를 들었던 직장인 크리에이터 여비와이프님도 1년 만에 이만큼이나 부수입을 늘리셨거든요. 학생도 직장인도 주부도 사업가도 크리에이터도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N번째 월급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